진짜 좋다. 근데서 막 수영하고 낚시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런가? 진짜 좋겠다 여기. 와 진짜 좋다. 아 여기 저수지 옆에 바로 길을 이렇게 좀 예쁘게 내놨어요. 바로 옆에 농기계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좀 쉬었다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바위에 앉아가지고. 아 여기는 또 대리석이네. 저게 마을회관인가? 아 저게 마을회관이네. 이건 뭐지? 정전 여기 대리석이라서 잠은 못 잘 것 같네. 차가워서. 여기서 잠 절대 못 자지. 차가워서. 소파가 있을 법한데 주민분이 지나가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는 개들을 다 풀어놓고 키우나봐요. 개들이 다 그냥 돌아다니네? 그 마음대로? 사람 있으니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선배님 뭐 좀 여쭤봐도 돼요? 여기 혹시 슈퍼 있어요? 슈퍼? 슈퍼? 슈퍼 없어요? 그럼 뭐 밥 먹을 때 있어요? 밥 먹을 때도 없어요? 라면끼리 나가요. 네? 라면끼리 먹으려고? 라면이든 뭐든 지금 한 끼도 못 먹었어 오늘. 왜? 아니 제가 대덕에서 왔는데. 대덕 혹시 누워? 대덕에 아시는 분 있어요? 거기 맞죠. 갑시다. 집에서 라면 하나 끓여드릴게. 아 진짜요? 응. 거기 이제 찬성이 형님이라고 거기서 또 밥 얻어먹고 그러고 거기 잘 때는 그냥 어디서 오셨는데? 정자에서 잤죠. 어디서 오셨는데? 저 수원이요. 수원에서 옆에 왔어? 네. 와. 그러니까 갑시다. 나가 이유가 집인데. 네 여기 나, 위지 제가 걸어서 올라갈게요. 이유가 여기 갈게. 라면 배고프다는데 라면 하나 끓여드려야지. 지붕이 뭐예요? 저 집 저거이요. 저거? 예. 저 삼나 저 벽돌? 예. 아 알겠습니다. 제가 따라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아 슈퍼 근데 동네 슈퍼가 없어요? 마을이 사람이 없어. 작아가지고? 예. 작아서 오히려 있을 줄 알았어요 저는. 아 없어. 집이 열매 채나 비었어. 아 진짜요? 예. 근데 여기 되게 마을이 멋있어요. 멋있어? 진짜 멋있어. 저수지 저기랑 멋있지 않아요? 그렇지. 예 진짜 놀랐어요 저는. 예. 예. 사람들이 다 좋아하라고. 아.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없는 게 그러대. 아, 저 할머니 집이 저기 있는 저 빨간색 지붕 벽돌집 맞죠? 벽돌집 거기요. 아. 네, 가서. 예. 네. 라면이라 얻어 먹고 가야지. 예. 네. 밥 있으면 나가는데 낮에 그 언니하고 나하고 둘이 먹어갖고. 아. 밥이 없어. 그럼 아. 나가 집으로 갑시다. 밥. 내가 아까 앙쳐놨을 건데. 근데 저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6. 아 진짜요? 응. 근데 되게 약간 차도 되게 잘 모시고 그러시네? 오래됐어. 어 신기하다. 77. 아 할머니도 71세요? 77. 77? 응. 진짜로? 응. 77인데 이런 거 몰고 이렇게 다닌다고? 말이 돼? 아 진짜 젊어 보이세요 진짜로. 나요? 네. 보면 허리 아파 뒤져요. 일을 엄청 해갖고 그거는 일을 안 해. 아 일을 해서 젊은가 보다. 나는 일을 엄청 하고. 어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올해 아흔 되셨어요. 네, 아, 할아버지도. 우리 오빠도 아흔 둘이요. 아 진짜요? 여기 장수 마을인가? 아 진짜 좋아. 근데 진짜 와 진짜 멋있다. 나는 여기서 아니 우리 오빠는 여기 안 살대. 얘가 시집인 게 내가. 아 일로 시집 오신 거예요? 아 원래는 어디 사셨어요? 원래 저 그 한면이제. 한면? 예. 근데 좀 약간 좀 동네 좀 건너가지고. 이제 아. 멋있게. 아. 저 100km 돼야 우리 갈라면. 아, 100km나 멀어요? 예. 그럼 동네 하나가 아니구만. 예. 응. 우리 갈라, 우리 친정 갈라면. 아. 그러니까 밥 있으면 집으로 가자고 자꾸만. 예. 라면 먹으러 한번 가볼게요, 저는 이제. 예, 가 먹고 가고 예. 또 이거 그런 데는 밥이 없어. 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밥 먹고 가? 네. 예. 할머니 따라서 여기가 집 들어가는 길인가 봐요. 가방 여기다 놓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 버스장이면은
그 뭐야 그냥 정자에서 자요. 텐트 치고. 제가 텐트 치고 잡니다. 텐트 치고. 아 근데 여기서 2km 정도 가면 뭐 음식점 있는 거예요? 음식점? 응. 아니 뭐 5km 가야 돼. 5km 가면 음식점 있어요? 이제 식당, 이제 음료가 식당 있지. 읍내예요 거기가? 응. 아 오늘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산에서 아 근데 죽는 줄 알았어. 배고프니까 계속 없어졌을까? 아니 대덕에 아침에 문 연 식당이 없어요. 식당이 없어? 네 그래서 슈퍼에서 빵이나 하나 사 먹을까 이러고 왔는데 그 슈퍼도 안 열었더라고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할머니. 근데 여기 마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사 오는 사람 없어요 여기? 이사 오는 사람 없어요? 이사 오는 사람 마을 없지. 이사 오는 사람 있어요? 기름한 사람 있지. 그러니까 여기 마을이 너무 좋아. 예뻐 예쁘지 않아요 마을이 너무? 근데 농사 지을 때는 좀 모자라 보이긴 하는데. 네. 뭐 대학생인가 아니면 몇 살이나 먹었어? 저 몇 살 같아요? 네? 몇 살 같아요? 몰라 서른 세 살 보인다. 예? 딱 맞네. 서른 살. 딱 서른 살. 서른 살? 예. 뭔가 내가 다섯 살 더 아팠구만. 아. 어 이거 뭐예요? 예? 나 밥 차려줄게. 와 맛있겠다. 반찬 배고프서. 좋은데요 너무? 배고플 때는 진짜 배고플 때는 뭐 하지? 아무거나 먹어 다 맛있어요. 네. 밥이 저기 배고플 때는 진짜 독도 감자를 보이라고 말이 그래. 아 진짜 제가 딱 생각했던 게 슈퍼 가서 네. 라면이나 사서 라면이나 그냥 끓여 먹겠다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라면 겁나 여기가 남은 게 없어. 근데 슈퍼가 없어가지고 걔들이 저를 싫어할란가. 아니 원래 지져. 원래 지졌어요? 아 이거 할머니 이거 젊었을 때예요? 네. 이거 할머니 젊었을 때예요? 네. 이거 언니 그거 언제 찍으신 거예요 이거? 몰라 마흔 몇 살 찍었어요. 아 진짜요? 대박. 난 이게 늙었어. 아이고 지금 77이시라고 하셨나? 내가? 네. 76. 76? 아까 그 어미가 77. 아 기억 안 갔는데 어미가. 그렇구만. 우와 아 이거 다 자녀분들이에요? 다 공무원들. 다 공무원 되셨어요? 응. 공무원 집안이구나. 누뚱이가 한 명 보이시네. 공무원이가 여섯이. 오. 아 여기 할아버지도 공무원이신 거예요? 할아버지 공무원 아니고 늙었는 티. 티지 맞지? 또 걸어서 이렇게 다닌다길래 저도 그게 될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너무 힘드네. 네, 여기 청강 꼴찌 갔다 왔어? 네? 청강 꼴찌 갔다 왔냐고? 청강 꼭대기 갔다 왔냐고? 꼭대기는 안 갔죠. 응. 그럼 너가 넘어서 여기 바로 넘어갔던 거야? 네. 휴양님 어디서? 휴양님 들려서? 휴양님, 예, 휴양님, 휴양 거기, 아니 휴양님 안 들렸죠? 안 들려, 안 들려 어디 갔다 빠지니? 들리기 전에. 여기로 빠지는 데가 있어요. 딱 들리기 전에.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빠져서 내려왔는데 길이 사람들이 안 다니나 봐 이제. 그냥 딱 이제 계곡 따라서 막 찾아 헤매면서 막 내려왔죠 제가. 아 고생이요 고생. 먹고 자고 막 그러고. 우리 전라는 인심 좋은 거 같아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죽도 못 얻어먹어. 그쵸? 그쵸? 저는 여기서 라면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반찬에다가 이렇게 인심이 없고 저 경상도 그런 사람들을 장사오면 아주 우리가 다 해서 미기고 비단 다 풀어주고 경상도 새끼들 필요없게는 걸라더니 몸이 지랄하고 자빠지고 자빠지면 우리 똑같은 국민이고 서로 좋고 사이가 좋아야지. 그쵸? 나쁜 짓거리다. 이번 대통령 누구 찍었어? 저 이재명 뽑았죠. 이재명 찍었죠. 네. 그 우리나라 큰일 나겠네. 네.
저는 진짜 이번에 큰일나 지금 큰일나 지금 한 짓거리 봐봐 뭔 소통하고 뭔 여야 없이 한다가도만은 지금부터 우리 전라도 인사권에 하나도 안 여불고 네. 저 난리 거 봐봐 한 짓거리가 그러고 네. 대통령하고 탑에서 대통령이 자기를 키놓게 대통령이 잡아먹으려고 하고 대통령 말 듣다 나고 지 자작견 한가 봐 가서 청와대에 들어가갖고 준비해갖고 나오든지 어쩌든지 이제 무작정 저야 그러는가 우리 바보 같은 배우지 못한 한국일도 생각이 뭐한데 저 저래야 쓰겠는가 무지 막 잡아가게. 아니 너무 응? 아 윤석. 너무하잖아 젊은 사람들 저 그 정신 차려 깨달아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걱정이야 걱정. 저도 걱정이었는데 응. 근데 지금 어떻게 이미 됐는데 0.7% 차이로 됐잖아요. 그렇게 뭐 표도 많이 없고 좀 이제 앞으로 날이 날 것이오. 아 잠이 안 오더라고 그날 잠이 안 와 잘라 그랬는데 계속 일어나서 확인하고 있어. 네. 몇 프로 차이인지. 짓거리 한번 쓰겄는가 실상 실상에. 이 세상에 아우 힘들구만 이 세상에 진짜 진짜 너무하잖아 네 맛있겠다 라면 침이 돈다 배고파 죽겠어요 한 끼도 못 먹었어 오늘 어제는 좀 많이 먹긴 했거든요 어제도 갑자기 제가 목욕탕에서 이제 그 형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샤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자기 이제 숙모네 밥 먹으러 간다고 모르는 사람인데? 네 모르는 사람인데 네 처음 보는데 네 우리 국민이라 다 그렇게 사랑하고 아 할머니 이거 라면 두 개 끓여주시는 거예요? 두 개 끓였어 와 맛있겠다 배고플까 무섭게 두 개는 그냥 먹을 것 같아요 맛있겠다 참기름이랑 채소 만나게 해야지 아 할머니 여기는 정자가 왜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대? 정자가 왜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대? 대리석 그렇게 해줘야겠다 나무로 해야지 자기가 좋은데 아 나무? 네 이것이 폭삭폭삭 뛰는 거 있는데 아 몇 살이에요? 우리 손지? 네 손지 나이 많이 먹었어 다 서른 살 넘었어 아 진짜로?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들어 네 길이 이상하더라고 어쩐지 오는데 그냥 진짜 막 나무가 막 다 여기 쓸리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네. 질도 아닌데 막 댕겼구만. 한장 안에. 이왕님 찾아서 딱 가야겠. 그 이왕님은 질 갖고. 근데 그 가면 딱 이정표 있잖아. 근데 웃긴 게 지도에는 길이 있어요. 지도에는 길이 있어. 저 이제 그 길 따라서 온 건데 꼭 보면 길이 없더라고요. 다 나무로 막 이렇게 돼 있어서 가지고 막 계속. 헤매긴 많이 헤매. 네, 헤매면서 왔죠. 한장 안에. 이왕님 찾아가야지. 아, 이왕님 길 안 내줄 거지. 아, 배불러 죽겠다, 진짜. 배로 배집 내갖고 그다가 해가 국물 끓이는 거야. 아, 진짜요? 가기 좋은 거. 예. 네. 꽃배 산에서. 말 진짜 예쁘죠? 말 진짜 예뻐. 할머니가 지금 제 이불 들고 해관 가고 있어요. 아, 여기 뭐 먹을 것도 있네. 어, 너무 잘 먹을게. 여기는 코너 때 밥 안 해. 어 여기 다 모여서 막 식사도 하고 그러시는가 봐요. 네 여기서 모여서 밥도 해먹고. 네. 여기 보이라 나 저 키놓고 여기로 키우면 되거든. 네. 응. 와 진짜 따뜻하겠다. 아 제발. 와. 이렇게 키우고 자. 아 사실 안 키워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지금부터 불 올려놔야지. 응. 안 그래야 따뜻지. 안 키워도 저는 사실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냥 이것만 해도. 좋았어. 네. 그냥 동료 구경하려면 하고 네, 할머니 쉬려면 쉬고 할머니 어디 가십니까? 나는 이제 우리 가고 아 가시고 감사합니다 가서 일해야지 네 감사합니다 예, 내일 아침 밤 굴러 집으로 가고 네 지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동안마을 이제 마을 회관에서 자게 된 것 같아요 어 지금 여기 밑에 카펫 같은 것도 있고 이불도 주시고 보일러까지 여기 있는데 켜주셔가지고 따뜻하게 잘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떤 곳일까? 어 여기도 똑같이 마을 회관이고 뭐 마을 CCTV 같은 게 있네요. CCTV 같은 것도 책도 있고 이쪽에 책도 있고. 하여튼 여기 이장님하고 논회장님하고 마을 주민분들한테 진짜 너무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 진짜 행복합니다 지금. 따뜻하게 잘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씻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화장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요새 이쪽이 화장실일 것 같은데 화장실도 있을, 화장실도 있을 것이고. 오, 화장실 어딜까? 이거 아닌가? 야, 화장실도 여기 있고. 뭐 씻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하다. 왜냐면 세면대가 없어요. 물 나오는데도 밑에 있고 보일러가 같이 되는지는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제 뭐 잘 것도 따뜻한 데서 자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럼 바깥 구경 좀 해볼게요. 용암마을 이런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지금 다니면서 맨날 잘 걱정하고 뭘 걱정하고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지금 그게 걱정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한번 마을 구경 좀 해보려고. 진짜 아까까지만 해도 엄청 여기 다 추웠게 느껴졌는데 지금 다 따뜻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여기. 사람들 일로 귀농도 많이 한다고 해요. 응. 진짜 많이 할 것 같아. 왜냐면은 여기 너무 예뻐 진짜. 저수지가 와, 여기 보면 저수지가 진짜 이거 햇빛 받는 데서 이렇게 보면 예술이라니까. 진짜 예뻐. 얘 진짜 예뻐 진짜로. 와, 이런 것도 뭐 계속 보다 보면 질릴라나? 지금도 나는 지금 또 드는 생각이 빨래를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드네. 갑자기 들어가서 빨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네. 어쨌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용암마을. 이거 지금 이제 집이 거의 다 사람들이 없대요 지금. 집에 빈집만 뭐 빈집도 되게 많고 그렇대요 할머니 얘기로는. 그래가지고 빈집도 많고 그래가지고 마을이 더 작아졌나봐. 원래도 이렇게 약간 좀 고립된 마을인데 되게 마을이 고립됐거든요. 저기 뒤쪽으로는 산이고 제가 절로 왔는데 길이 아니래. 옛날에는 길이었던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옛날에는 길이었는데 지금은 길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온 길이. 할머니가 길이 아니라 그러고 여기 집이 제가 보기에는 한 20채도 안 될 것 같아요. 집 자체도 20채도 안 될 20채는 넘겠지만은 가구가 20가구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람이 없대. 뭐 그래가지고 일로 귀농 같은 거 하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예쁘거든 마을이. 여기 농암마을 저수지 좀 보고 가실게요. 지금 마래간에 누워있는 상황이고 빨래를 해야 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물이 따뜻한 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지금 물이 엄청 따뜻한 물이 나오고요. 근데 화장실에는 세면대가 없어요. 그냥 화장실에는 찬물 나온 데밖에 없고 해가지고 일단 빨래는 이게 어차피 타이즈니까 빨리 마를 것 같아서 이거를 그냥 저 싱크대에서 이제 빨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머리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서. 머리까지 감으면은 딱 이제 샤워 못 할 것 같고 머리만 감고 빨래하고 지금 빨리 널어놓으면은 빨리 마를 수 있지 않을까, 내일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합니다. 이 정도 뿌리면 되겠죠? 아, 지금 빨래를 근데 빨래는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가지고 좀 시간도 걸리고 좀 힘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좀 빡세게 빨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빨래를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말 좀 덜어가지고 좀 따로 하고 타이즈랑 속옷은 이제 또 걔네끼리 하고 있어요. 때가 엄청 나와. 좀 이렇게 좀 양말 담아둬야 될 것 같고 타이즈만 먼저 빨리 해가지고 세제물만 빼가지고 이제 빨리 담아서 어디 말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디 말려야 될지 그게 또 막막하긴 해요. 방바닥에 그냥 말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밖에 말리면은
또 금방 안 마를 것 같고 추워가지고. 일단 밖에다 널어놓고 저녁 되면 안에 넣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말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일단 지금 빨래는 다 했고 이제 빨래 널어야겠죠. 그래서 앞에 이제 여기가 이제 마을, 이제 마을 회관이면은 바로 맞으면 요 대리석으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정자가 있어요. 왜 대리석으로 만들었을까? 뭐지? 외인당? 어쨌든 여기다가 그냥 널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데다가 뭐 먼지 같은 게 좀 있긴 한데 먼지를 닦아야 되나? 근데 먼지를 닦고 하기는 사실 좀 귀찮아요. 어차피 뭐야 대충 입는 옷들이니까 그냥 먼지가 좀 있긴 요즘 데 보면은 먼지가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냥 널죠 뭐. 널었다가 저녁에는 걷어야 되겠죠? 제 생각엔 걷어야 될 것 같아 저녁에는. 그럼 이슬 맞아서 더 젖고 그렇게 그럴 것 같아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빨래를 다 널어놨고요. 바람도 잘 불어요 되게. 저기 쪽은 양말 보시면은 바람이 되게 많이 불어요. 그쵸? 바람이 여기 옆쪽에서 보시면은 계속 바지가 움직입니다. 미세하게 움직여요. 네. 그래서 바람이 계속 잘 불고 그래서 금방 마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보일러를 세게 틀어놨는데 방이 생각보다 여기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용을 안 했대요 아무도. 그래서 방이 생각보다 빨리 따뜻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도 뭐 그냥 패딩 입고 자면 되니까 그건 상관없긴 한데 좀 따뜻하게 자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바닥에 여기 밑에도 전혀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없어요. 지금 이게 되고 있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보일러 보면 이제 13도라고 써져 있는데 이 보일러가 안 쓰면 고장나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사실 코로나 터진 지가 지금 2년이 넘었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안 쓰면은 사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여기 보일러는 고장 난 게 맞는 것 같고 전혀 따뜻하지 않고요. 근데 제가 옛날부터 궁금했던 게 이런 거 안에다가 물 따뜻한 물 넣어가지고 자면 따뜻하다는 소리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하루 종일 잠자는 동안 계속 따뜻하다고 안고 자면은. 그거 해보려고 오늘. 재밌을 것 같죠? 정수기에다가 정수기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저번에도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비닐이잖아요. 자꾸 이 겉에가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말았었거든요. 오늘 좀 이제 간 보면서 그냥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지금도 약간 막 계속 노곤노곤해져가지고 이게. 막 여기 뜨거워요 지금. 살짝 녹지 않을까. 뭐 환경으로 나온다 그러네.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뒤로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어요. 불안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여기가 지금 여기 이제 같이 뜨거워지는 거니까. 근데 물이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 바로 나오자마자 여기는 닿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하고 여기 밑에는 좀 이제 나온 다음에 조금 식은 다음에 닿으니까 제가 이거를 봤을 때 뭐 그 101도까지 견딘다고 어디 써져 있던 걸 제가 봤었거든요. 이게 끓는 물은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그 말 그대로라면은 그래도 불안합니다.
녹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긴 해요. 어 뜨거. 개 뜨겁다 이거. 이 정도만 담아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만 담아서 잘 때 이제 배에 넣고 자면 딱 좋을 것 같아요.